총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 옥죄기도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 기관장과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위법적으로 줄줄이 해임하고 그 자리에 언론장악 오명을 쓰고 있는 올드보이 인사들을 앉혀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하나씩 짜맞추고 있습니다. 감사원, 검찰, 국민권익위 등 권력기관과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군사작전 벌이듯 비판 언론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며 겁박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수호라는 방통위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는 방통위원장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는 한 번에 폐간시키는 입법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연일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는데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허무는 조치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부당한 권력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사법부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정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면서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임인 김성근 씨는 박문진 이사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처분 판결이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인선을 조치한 이동관 위원장 또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권태선 이사장뿐 아니라 정현주 방심위원장, 남영진 KBS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 또한 절차적 정당성도 다시 하겠습니다. 권태선 이사장뿐만 아니라 정현주 방심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 또한 절차적 정당성도 해임의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부당해임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결국 방송장악용 부당해임은 모두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윤 정권은 오늘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조치들을 스스로 바로잡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오늘 윤 정권의 위법하고 무도한 언론장악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장악의 천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방통위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았듯 총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훼손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언론을 장악하려 하면 할수록 결국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해임된 방송기관장 분들과 원로 언론인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무도한 언론 장악만큼은 막아야겠다는 공감과 의지가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